와, 미치겠다. 나 메세지 잠시 해보이소. 자, 오늘은 오래간만에 선상낚시 한번 나가봅시다. 자, 여기는 망치항. 아유, 배 멋있다. 선장님, 배 멋있어요. 이 채비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? 아, 그러면 낚싯대도 빌려주고 이 채비도 다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5만 원? 배도 태워주고? 자, 땅을 다 찍으면 줄이 안 내려가죠. 그러면 줄을 좀 팽팽하게 밑에 뽕돌이 바닥에서 살짝 조금 뜨게끔 바로 입질 오죠. 바로 입질 오면은 와, 볼라 큽니다. 저기. 와. 우와! 자, 잠깐만 보자. 이거 도대체 몇 센치야? 볼락이야, 이게? 이게 지금 볼락이에요? 예, 볼락이네요. 자, 손님 고기로 저도 또 입질 왔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저 안에 자 있는데 한번 재 보실래요? 예, 자가지고 한번 재보세요. 예, 오, 아유, 사장님 또 바로 왔어요? 예. 이제 시작한 지 지금 내가 봤을 때딱 5분인데. 와, 이래 멋진 포인트를. 오! 아, 이것도 볼락이네요. 와, 이뭐 이래? 아, 볼락이 원래 이 대상은 아닌데 이 손님 고기가 또 나와주네요. 자가지고 한번 아, 요건 한 25cm 정도 되네요. 와, 첫 볼락. 번째 거 예. 25cm. 요 제가 잡은 거는 약한한 20 가까이 되네. 20한 1cm. 예, 와, 뭐 볼락. 예, 아주 큰 대상 어종이죠. 많다는 것 같은데. 어유. 오, 아, 두 요번엔 마리야? 쏨뱅이네. 선배 두 쏨뱅이. 마리. 아이, 쏨뱅이도 씨알 좋네요. 와. 자, 반갑습니다. 저는 망치에 위치하고 있는 로시난테호라는 3.7톤 저 스네기 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요 배로 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체험 낚시라든지 감선동 낚시 또뭐 두루두루 어종을 낮에는 이제 낚시를 다니고 있고 또 밤에는 저 밤볼락 루어 위주로 그 밤볼락을 다니고 있습니다. 좀 장점이라면 이 관광지인 외도권이라든지 또 서이마리라든지 해금강 또 특히 망치 쪽에 또 펜션이 많다 보니까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또 혹시 이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망치 쪽으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망치에 있는 로시난테호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정원이 이제 10명인데 지금 손님은 제가 한 8명까지 최대 8명까지 받고 있습니다. 자, 체험 낚시는 관광객이라든지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주로 낚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. 몸만 오시면은 저희가 구명복이라든지 낚시 장비, 미끼, 일절 다 제공을 해드리고 금액은 선비는 5만 원입니다. 5만 원이고 거기에 또 미끼라든지 또그 고기 막기를 또 넣어야 되기 지브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제공을 무료로 해드리고 예, 낚싯대도 다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. 그리고 거기에 바늘이라든지 추라든지 딱 몸만 오시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만 주시면 시간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뭐더 하고 싶다면 다음 스케줄만 없으면 얼마든지 제가 더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잡은 고기를 또 제가 선상에서 직접 회를 떠서 회 맛도 보시고 그렇게 또 외도에 또 관광도 한번 한 바퀴 돌면서 또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그렇게 제가 제공해 드리니까 좀 어차피 놀러 오시는 김에 그런 관광 코스를 밟아 가지고 이런 체험도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왔어! 오우! 이건 뭐지? 몰래! 와! 와! 예, 뜨셔 준비해 주소! 와! 돌아, 와! 와! 나 미치겠다! 잠깐만, 뒤에 가리면 안 됩니다. 와,
그래도 낚시를 좀 하시니까 잡아내네. 우와! 안 그러면 터진다 이거. 제비 자체가. 우와! 이거 완전 우와! 떠나쁘겠다. 뭔데 이래? 와! 참돔 맞네. 와, 죽겠다. 와! 와, 미치겠다. 나 메세지인지 한번 재 보이소. 야, 45, 46. 46. 와, 찍인다. 참돔. 제가 했습니다. 제가 왔어. 맛있게 생겼죠? 맛있게 먹읍시다. 자, 뭐 참돔도 잡고 볼락도 일단은 잡아봤는데 약 뭐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해봤어요. 자, 일단은 잡아봤으니까 이제 선상에서 또 학꽁치 낚는 거, 아 그거 한번 해보러 갑시다. 학꽁치 오늘 큰 거 한번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. 자, 이동합니다. 뭐 우리 선장, 와 진짜 잘 잡는 사람은 잘 잡네. 나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가 이제 열심히 오늘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열심히 배우면 다음에는 이 민장대 학궁치 낚시를 엄청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일단은 내 낚싯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는. 아 이런 줄 몰랐다. 솔직히 학궁치 잡으러 민장대 들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왔어. 왔어. 우와, 시야바래. 뭐 일단 바로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와, 새끼야. 내가 힘들다. 오우, 시야바라. 뭐 이런 것들은 좀 잡아줘야지. 배 타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목줄 길이 아까 찌낚시 할 때 해보니까 한 1m 가까이 주니까 자꾸 작은 것들이 물던데 진짜 수심 깊이에는 정말 큰 것들이 있어. 다 자꾸 수심 깊게 해야 돼. 여기는 기존에 많은 분들이 학궁치는 무조건 떠있다 이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. 근데 선상 나오면 그게 다 깨져버려요. 지금 제가 지금 3m를 주고 찌가 딱 섰을 때 안착이 딱 되고 했을 때 입질이 들어와요. 찌가 쑥 내려갑니다. 그냥 잡곡일 때도. 어이구 사장님 화이팅. 어이구 시야 좋대. 전신이 시알이 다 좋노. 어? 시알이 다 좋아. 그러니까 선장 말을 잘 들어야 돼요. 저도 처음에 개쉐이 부리다가 한 30분 시간만 날렸습니다. 모나미만 나오고. 근데 이 선장님 말 딱 들으니까 바로 형광등급에 준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지금 큰 것만 잡아요. 수심 3m. 왔어. 우와 이거 오우 시야 좋다. 우와 시야 봐라. 야, 죽인다.